6조단경 여든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진가 동정계 구할 차례입니다.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만약 참됨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을 수 있다면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될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이 참되겠는가? 유정이라면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이라면 움직이지 못한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음이니 무정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곧 진열을 쓰는 것이다.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노력하여 물음지기 신경을 쓰고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 떨어진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으나 만약 진실로 맞아 떨어지지 못한다면 합장하여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을 거역하여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자성이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보죠.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만약 참됨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은 참됨이 아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은 분별이죠. 참됨이 있으면 거짓됨도 있고, 그게 이제 분별.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법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건데, 여기는 분별이 없습니다. 이건 분별이 없는데, 그걸 뭐, 이걸 참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진실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뭐 참되다 하든 뭐 뭐라 하든 간에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건 이미 분별이고 이거 자체는 아닌 겁니다. 이거 자체는 그냥 이거지. 여기에 뭐 참됨 있고 거짓됨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제 참됨을 볼수 없다 이 말은 그런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그런 분별로서는 그 진짜 참, 우리가 뭐 참되다고 말하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그런 어떤 분별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실로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다. 하여튼, 이거는 원래 이랬는데, 이건 뭐 언제든지 변함이 없고, 그냥 항상 그대로인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뭐 자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가 어떻다 자꾸 이렇게 망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 뭐, 본래 면목이다, 뭐, 본성이다, 뭐, 근본 바탕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자체, 이거는 어떤 뭐 이름이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이거는. 이거 자체는 그냥 항상 뭐, 그냥 그대로죠. 그대로고, 뭐, 어떤 뭐 이름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거야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이거는 이렇게 분명한 거 확실해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이렇게 한번 확실해져야 되지. 이미 뭐시 어떻다, 뭐 참이다, 뭐뭐뭐 공이다, 뭐 이거 뭐 공이란 말도 이게 방편 이름이 방편으로 말한 겁니다. 뭐 공이다 이미 공이다 캐고 나면 이제 그 뜻을 생각을 해서 텅 비었구나 이러면은 그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생각, 하여튼 뭐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건 여기에 맞지 않다. 이거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말에서 자유로울 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분명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방편이라는 그런 그 측면에서만 이제 용납을 해주는데 그 진실이 아닙니다. 방편은 다리 아니고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지. 진실의 측면에서는 방편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지한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모든 사람 이게 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있는 일이고 항상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더럽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해 가지고 이게 여법해지기지를 못하니까 이제 망상을 이렇게 하여튼 그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그거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망상을 가지고 뭐 이렇니 저렇니 뭐 이게 맞니 틀리니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이건 뭐또 누구에게든지 아니 뭐 이게 뭐 됐다 사실 이걸 확인해 이건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한테 언제든지 늘 논리 좀 갖춰져 있는 거고 갖춰져 있다는 이 말도 사실은 좀 뭐랄까 사족이에요 사족. 왜냐 언제든지 바로 이것밖에 없으니까 언제든지 이 일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다 하여튼 뭐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참 말을 하면은 정말 이게 뭐 입이 아프죠. 왜냐하면 뭐 당연한 일인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진여다 그러거든. 보통 뭐 진여, 자성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진여라는 것도 그게 진실하고 여야다 뭐 이러면 이미 이제 분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이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보면은. 근데 이건 분별한 뒤의 일이고. 실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탁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만 그런 생각이 없어. 당연히 항상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당연히 그냥 이일 하나지. 그게,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이거, 뭐, 하루 24시간 뭐, 자기가 우리가 뭐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히 그냥 이일안 합니다. 이거 하나가 늘 이렇게 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건 자꾸 우리가 이놈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생각에 말려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에 말려 들어간 것이 그걸 옛날 선사들은 오염된다고 그랬거든. 오염이 된다. 생각이 오염되지가 않을 수만 있으면은 원래 다 이런 이겁니다. 사실 생각에 말려 들어가 있어도 이건데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망상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뭐 그냥 항상 이거 하나가 24시간 365일 100년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확실치 못하니까 멋이 있고 멋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자기 이제 기분, 감정, 느낌 뭐 마음이라고 하면 이제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걸 이제 마음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데 되게 이제 우리들이 마음 가면 자기 느낌이나 기분이나 무슨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꾸 뭘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죠. 그건 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그런 뭐라 물거품이라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게 말려 들어가면은 그게 그래 안 되고 막 그게 우리가 그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참참 우리가 자기 우리도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일뿐인 요게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분명히 확 이렇게 통해서 막 걸림이 없어져 버리면은 전부 딴거 없어요. 매 순간 하는 일이 전부 그냥 이 일이고 전부 이거밖에 없거든. 아주 모든 일이 맹맹백백한 겁니다. 뭐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아주 맹맹백백하고 뭐 분명한 거지. 뭐 이런저런 일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확 이렇게 통해버려야 돼. 뭐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따져버리면은 이거는 이미 걸러먹은 겁니다. 그쪽 길이 아니거든, 이게. 헤아리고 따지면은 이미 그 망상 속에, 꿈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거든. 꿈은 그냥 깨뿌리는, 눈 번쩍 뜨고 막 깨버리면 그만인데, 꿈 속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딱 이렇게 한 번만 여기 통해버리면은 그냥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다만 이일 하나뿐인 건데,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정말 이게 통해놓고 보면 이건 뭐, 아니 왜 이거를 원래부터 이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지금까지 놔두고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원래부터 그냥 이일 하나뿐이고 항상 그냥 이럴 뿐인데.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참됨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참됨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있어. 거짓됨이 있고 뭐 이렇게 차별 세계죠, 그게. 근데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이게 이거는 뭐 바깥이 없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니까 그냥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거는 그냥 이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됨을 벗어나는 게곧 참됨인데. 그럼 거짓됨과 참됨이 두 개가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전부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예. 거짓됨을 버리고 참됨을 우리가 이제 망상 실상 그러니까 그 방편이 말입니다. 망상이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어가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뭐 찾아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실제 공부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망상이 따로 없고 실상이 따로 없고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인 거거든, 이거 하나가. 망상이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고 이래버리면 그건 다 생각이거든요. 망상이 따로 없고 실상이 따로 없고 그저 이한개 일이 있을 뿐이에요. 하여튼 이게 있을 뿐이야. 뭐, 두말세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러쿵저러쿵 따질 것도 없고, 이거는 딱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확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그러면 뭐, 모르는 거고, 그런 거죠. 통해버리면,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니저러니 이제 얘기할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참되다, 거짓되다 이런 말은 이제 그게 다 방편으로는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실상, 뭐 망상, 참된 거짓,
뭐 그런 말을 하지만은 진실로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되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되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안 따라가면은 참됨이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죠.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되다 하는 것도 말을 안 따라가면은 여기서 거짓됐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것은 물거품과 같아.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우리가 참되다 하고 말을 했는데 참된 흔적이 어디 있고, 거짓되다 하고 말했는데 거짓된 게뭐 어디, 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라는 건 좋은 적이 없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흔적이 그냥 물거품처럼 같은 것이고, 실제로 있는 건 항상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생각이다,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도 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실제 있는 것은 언제나 있고 항상 있어서 변함이 없는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인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뭐랄까, 옛날에 그 어떤 선사가 그런 말을,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뭐 속담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마음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깨달아. 멀리 있는 건잘 알아, 우리가. 그 밖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건잘 아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깨닫는다. 그런 말도 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말, 또 이제, 한 사람이 있죠. 하여튼,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예. 판단하고 분별하면 이미 이건 망상입니다. 어떤 일이냐 이래버리면 그건 이미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지. 뭐 여기 뭐 어떤 거다 이런 말은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하나가 누구에게든지 있는 게 바로 마조가 백장의 그 귀를 비틀 때도 그거거든. 저게 뭐냐? 오리입니다. 어디 갔느냐? 날아갔습니다 하니까. 귀를 확 잡아당기면서 어디로 날아갔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꼬리를 가리킨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가리킨 거단 말이에요.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를 확 잡아당기면 아약하거든. 그 어디로 날아가? 오리가 아니라 이제 네가 어디서 날아갔냐 이제 이런 말이지 말이야. 이제 뭐 방편으로 뭐 오리를 끌어들여서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거 아무리 우리가 생각 속에 잠겨 있어도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마조 밑에 참 선지식이 82명이나 나왔다 했는데. 그 마조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게뭐 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귀를 잡아 당기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뭐 한대더 차거나 기사대기를 한대 때리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한대 쥐어박거나 이래가지고 어디 갔노 이게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빨리 깨달았지 이제 그럴 것들 그 사람들은. 생각은 천리 만리를 가지만은 이게 자기 본래면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지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름을 붙이면 안돼 이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이게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느낌은 그걸 따라서 흘러가 버리지만은 실제로는 가는 게 없죠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눈을 감고 꿈을 꾸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할 뿐인데, 이게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을 뿐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마음은 불생불멸, 불내불거, 부정불감,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자기 자신이고 막 그 하여튼 그 그게 이제 잠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깨야 된다는 거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누구든지 다만 요 일 하나가 언제든지 이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서 뭐 다 모든 게 다 인생이 삶이 매 순간순간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내가 어리석었을 때는 하늘을 따라가고 구름을 따라갔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구름과 하늘이 내한테 있어. 나를 따라와서 내한테 여기 다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고 가깝지가 않고 뭐 구름이 하늘이 이리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건데 바깥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멀고 가깝지 않고 삼라만상 모든 일이 그럼 하나 일이고 평등한 일이고 똑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 이거지 뭐 다 일이지 뭐가 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망상은 습관이거든요. 망상은 습관이니까 습관이 되놓으니까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해도 지도 모르게 자꾸 그 꿈속에서 이제 헤어나질 못하는 건데 전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되겠죠. 언젠가는 깨날 일이 있겠지 뭐. 뭐 참되다 거짓되다 했더니 말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정이라면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이라면 움직이지 못한다. 유정 무정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불교에서 방패도로 만든 이름인데 정이라는 것은 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식이 있는 걸 유정이라고 그러고 의식 없는 걸 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정 하면 뭐 의식이 있으니까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거. 무정이라면 이제 나무토막이나 무슨 바위 같은 거. 유정이라면은 움직일 줄 안다. 의식 있는 것들은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의식이 없는 것들은 뭐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뭘 비판하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면,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은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요한 그런 수행하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지. 선정 닦는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고요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이렇게 분별 의식도 일으키질 않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산매들어 있는 그런 사람.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무슨 돌멩이나 뭐 나무토막처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 깨달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고 그냥 평소처럼 그대로 사는 겁니다. 평소처럼 사는데 이제는 이게 꿈이 아니라 깨어 있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꿈속의 세계가 아니고 그게 깨달음이지 무슨 뭐 산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그래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그거 이제 비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은 이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거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찾는다면은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음은 움직이지 않음이니 무정이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게 이게 진짜 여야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야함이란 건 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인데 진짜 여야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서 활동을 하고 모든 걸 하는 이 여기에 여야함이 있는 것이지 가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시체처럼 그래 앉아 있는 그게 여야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어쨌든 그 수행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비판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이거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떤 그 뭔가 마음을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런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 경전에도 분명히 그 말은 나오잖아요.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 있는데 망상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깨달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지, 안 깨달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깨달아 있어. 근데 망상에 덮여 있는 바람에 이제 깨달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지금 요건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한번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한번 확 이제 통해서 이게 이제 하여튼 이런 걸림이 없는 이런 체험이 있다고 이게 한번 왔다 아니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 이제 뭐 깨달음이라는 건 없고. 특히나 뭐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뭐 앉아 있고 뭐 어쩌게 하라고 하는 거는 막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거라 이거 하나. 요거 하나인데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고 한번 여기에 통해야 이제 이게 뭐 모든 게 안팎이 없고 막다 그저 이한게 일이다 하는 게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됩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뭐뭘 하든지 간에 뭐 이걸 벗어나는 일은 아니 다이한게 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깨달음이다 하는 어떤 그것이 분별될 수가 없다. 분별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게 뭐가 있으면은 그건 분별이죠. 어쨌든 간에 이게 한번 와닿는 수밖에 없고 뭐 달리 어쨌든 여기 한번 지금 누구에게든지 일 하나가 있다. 물론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마음 그대로가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 그대로가 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또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미 다 깨달아 있다. 그래서 이미 다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세계 지금 당장 이것이 그대로가 깨달음의 세계고 이건데. 단지 이놈의 생각이 자꾸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자꾸 개입해 들어와서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이게 전부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 때문에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게 한번 이게 한번 통용이 되고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럼 뭐 특별할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단지 그냥 일 하나인 겁니다. 전부가. 뭐 깨달음이 따로 있고 뭐 미혹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부 똑같이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하여튼 자기가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이게 다 갖추고 있다고. 이게 다 활동하고 있어요.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일 하나인데 생각을 해버리면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망상을 해버리니까. 하여튼 이일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 새로 얻을 건 없어요. 우리가 얻을 게 없다라는 말을 경전에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위에 따로 얻을 건 없어요. 이미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입니다. 따로 얻을 건 없어. 얻을 게 없다는 얘기를 그 경전에도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따로 얻을 건 없어. 원래부터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가지고 아주 명백해져 버려야 돼. 그럼 뭐, 원래부터 이것밖에 없는데, 뭐. 따로 뭐,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도다, 뭐,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물건이 없어요.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요건데, 이거, 이일 하나 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하면 이게 실제로 탁,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뭐 아무 일이 없는 건데.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인용을 했는 건데, 뭐, 우리 다 분별하고 살죠. 다, 누구든지 다 분별하고 사는데, 다 분별하고 살면서도 항상 또 똑같아. 늘 다른 일이 없어. 똑같은 일이에요. 일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늘 분별하면서 사는데 온갖 걸다 분별하는데 근데 항상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늘 같은 자리라. 늘 같은 일이라. 예.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온갖 걸다 분별하는데 아무리 분별해도 그냥 늘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일이고 뭐 이거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분별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다 망상이 돼 버립니다. 분별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 일이거든. 이게 뭘 어떻게 분별을 하더라도 이한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뭐 이제 뭐또 이름을 붙여가 일행삼매다. 뭐 예? 일행삼매라고 상행일직심이다 그러거든. 이 이제 직심이라는 거는 제1위제하고 같은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는 이걸 항상 행할 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일행삼매라고도 이름 붙이고 방편으로 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그런 이름, 뭐 저런 이름은 다 이제 방편상 붙인 거고 실제로는 이건데 지금 이제 잘 확실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놈을 자기가 느껴보려고 하거나 분별해서 뚜렷하게 분별해서 알려고 하거나 하는 그게 항상 앞서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게 그걸 그걸 나 그게 이제 놓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잖아. 보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좀더 확실하게 느껴보려고 하고 어떤 느낌에 또는 뭐 이걸 알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럼 그게 방향이 안 맞아요, 여기. 이거하고 안 맞는 거라. 이미 다 이거라니까, 이미 다. 느끼든 안 느끼든, 뭐, 알든 모르든 이미 다 이거라고요. 이미 다 똑같아. 이한개 일이 있을 뿐이라.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느낌이 있든 없든, 이미 다 이거라니까, 원래부터. 원래부터 전부가 요한 개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새로 느껴보겠다 하는 거는 그게 안 맞아요. 이미 다 모든 일이 일인데 새로 또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다고 그게. 이미 모든 일이 다이한개 일인 겁니다. 다 이미 모든 일이 다만 이한개 일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 원래부터. 그리고 망상과 실상 그러는데, 망상과 실상은 본래 하나입니다.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망상을 없애고 실상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방편으로는 뭐 어둠을 몰아내고, 뭐,
파사현정이나 그런 말을 하긴 해. 방편으로는 삿댐을 부수고 뭐 바람을 드러낸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삿댐이 바로 바람이고 바람이 삿댐이어서 부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파사현정이라는 건 이제 방편으로 새까만 말하자면 수준 낮은 중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부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그냥 모든 일이 이미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일이 이 한계일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법계 평등이라는 것은 원래 법계가 평등한 것이지, 내가 막 불평등한 법계를 평등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법계는 평등한 것이지, 불평등한 법계를 내가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할 일이 있잖아요. 이게 뭐 불평등하네 하고 내가 그럼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할 일이 있는데, 원래 평등하다니까. 원래가 평등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얻을 것이, 무상정등각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할 일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얻을 게 있으면 그할 일이 있잖아.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얻을 게 없는데 뭔 일을 할 겁니까? 할 일이 없이 원래가 다요 한계일 뿐이다. 이게 명백한 일이거든, 이거는. 근데 이게 잘 이게 하여튼 이게 잘 하여튼 한번 이렇게 자기가 한번 와닿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잘 분별하는데 항상 그만 다 진실하는 게 없다 이 말이지.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평등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뭐 온갖 분별 다 하고 있고 뭐뭐 온갖 차별을 다 하는데 근데 항상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늘 똑같은 바로 이거죠. 이일 하나 언제든지 똑같이 일 하나일 뿐이다.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거든. 하여튼 이게 다일 하나입니다. 제가 이겁니다 해서 이거라고 하는 걸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꼭 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고 엉뚱한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탁그 생각에서 이제 깨워내는 것과 같은 거거든. 이걸 원래가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원래 다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은 곧 진열을 쓰는 것이다. 뭐 견해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말이란 것은 생각에서 하는 말이니까 뭐 어차피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진여다라는 건데. 진여라고 하는 말도 역시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이고 실제 지금 요일 하나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뭐 진여가 어떻고 뭐뭐 생멸이 어떻고 그런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있는 거는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 이걸 구질구질한 말이 다 필요 없고. 누구에게든지 단지 원래부터 이 일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보면 되게 자기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이 나타내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 중에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고 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갈등이 있죠.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근데 이게 확 통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속에 항상 텅 비어 있어. 아무 뭐가 없습니다.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예. 마음이 항상 텅 비인 것 같지 뭐. 텅 비인 것 같고 그냥 앞에 나타나는 이 세상 이것 역시 꿈과 같지만은 하여튼 뭐 이게 나타나 있는데 이건 역시 뭐꿈 같고 물거품 같아가지고 뭐 이것도 아무런 장애가 안 되고 하여튼 이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거 하나다 요게 한번 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요일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아, 뭐, 내가 저쩌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사람은 뭐 참된 나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뭐 방편으로 또 그런 말할 수도 있겠죠. 응? 나라 갈게 없다, 이런 말해도 좋고, 참된 나다, 이런 말해도 좋고, 뭐다 방편이니까, 어차피. 누구에게나 바로 지금 바로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지금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있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 찾을 게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원래 있었던 거고 항상 있는 겁니다. 새로 찾을 것도 없고 따로 찾을 게 없고 또 버릴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게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게. 원래 지금 있는 게 원래 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 얻을 게 없어요. 경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얻을 게 없다고. 새로 얻을 게 없어. 왜? 지금 있는 것밖에 이게 다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 이게. 그리고 이거 원래부터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확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만, 이게, 걸림 없이 이렇게 통해 뿌리면 뭐 그냥 이뿐인데,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 뭐, 잡다한 얘기를 할것 없습니다.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노력해서 모름지기 신경을 좀 쓰고, 대성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노력해서 좀 신경을 쓰라 이 말은 막 공부에 항상 이렇게 뜻을 두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대성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대성이라는 건 이제 생사가 생사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은 아무 일이 없는 이걸 대성물이라 그러거든요. 대성의 문에서 이 말은 우리가 원래 대성문에 다 있는 겁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 곳에서 도리어 살림이니 죽음이니 하는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성의 문에서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살림이니 죽음이니 하는 그런 망상에 속지 마라. 이 말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은 뭐 저절로 뭐 이런 말을 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언제든지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통해 버리면 그냥 원래부터 이뿐인 거고 뭐 원래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여튼 이미 이것뿐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애를 써서 얻을 게 없습니다. 붙잡을 것도 없고 이미 이건데 하여튼 이런 말도 이제 다 방편이라 뭐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런 말 듣고 한번 탁 이렇게 실제로 뭐 한번 들어맞아야 되는 거니까 대성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다 대성의 문에 있다. 대성이라는 것은 일불성이라고도 하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가 다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 다 이 하나의 세계니까, 다 이 하나의 세계니까 일 하나뿐인 거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살면 되고 죽으면 되고 이렇게 이제 망상을 하면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자기가 눈을 뜨고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만약 말을 듣고서 곧장 맞아 떨어진다면, 개합한다 그러는데, 개합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맞아 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딱 들어맞게 되면은, 개합이 되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다 자기가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다 말할 수가 있다. 근데 맞아 떨어지지 못한다면은 합장하고 공경할 수 있을 뿐이다. 합장하여 즐겁도록 하겠다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부처하고 내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냥 똑같은 거고, 맞아 떨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부처는 깨달은 사람, 나는 중생 해가지고 이제 합장 공경해야 되는 길은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제 일종의 뭐 재밌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하여튼 이일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바로 지금 요일 하나가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다른 일이 없어요. 원래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이것뿐인데, 그 백장이 말이지, 오리가 들어간다고 한게 날아갔습니다 하듯이, 그 생각으로 막 따라가 버린 거라, 그게 전부가. 백장한테 마저 그런 말할 때는 백장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 근데 날아갔습니다 이러니까 길을 잡아 당긴 거예요. 어디로 갔단 말이냐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야. 요거 하나가. 예. 항상 있죠. 이거가 있지. 뭐딴게 뭐가 있어요. 언제나 이일 하나가 있고, 이제 못 다른 거는 뭐 없어. 이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온갖 일이 있지만은 막 그건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실제로는 항상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건 뭐 항상 우리에게 자등명, 법등명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등불이 밝고, 자등명. 자기의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잘못된 겁니다. 자등은 주어고 명이 수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단 말이야, 자등이. 자등은 밝고 자기의 등불은 이미 밝아져 있고, 이 말이에요. 법등명, 법의 등불도 이미 밝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명자등, 명법등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등명 이랬거든. 자기 등불은 이미 밝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의 등불도 이미 밝아져 있고 이렇게 명백하게 밝아져 있어. 이게 안 밝아져 있어. 이 등불이 안 타고 있으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미 이 법의 등불은 자기의 등불은 이렇게 밝아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밝아져 있고, 이게 이제 한번 밝아졌다는 사실이 탁 이렇게 명백해지는, 저 뿌리면 뭐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 비유를 하거든. 방 안에 등불을 탁 켜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방에 등불을 탁 켜면 뭐가 나타나냐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싹 나타나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촛불을 탁 켜서.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은, 방에 있는 뭐 천장, 벽, 지 무슨 장롱, 방바닥 이런 게쭉 나타나. 그런데 거기 뭐가 있느냐면 그 촛불이 있는 거예요. 촛불이 거기다 이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촛불을 딱 꺼버리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등불이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은 거라 이거 여기다가. 등불이 켜지면은 등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들이 다 거기 나타난다고. 다른 것들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우리
법의 등불, 법은 마음이죠. 마음의 등불은 이렇게 켜져 있고 삼라만상이 이미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로서 이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방편이 말이고 실제로 자기가 이게 실감이 돼야 된다고, 실감이 돼야 돼. 자기 등불은 바로 자기 마음의 등불입니다. 자기 마음이죠. 그 자등이나 법등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 등불은 그게 자기 법이니까 그게 법은 마음법이거든요. 이 등불이 언제든지 밝아져 있다. 막 이런 비유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등불이 어디서 밝아져 있어? 이렇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은 어디서 밝아져 있느냐? 이렇게 밝아져 있는 거라, 바로 여기에. 마음의 등불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밝아져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게 꺼진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꺼진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밝아져 있고, 항상 이렇게 밝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데, 요거 하나인데, 하여튼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실제로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된다. 생각은 쓸모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망상이거든요. 생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치를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비유를 하자면은, 약을 보면 그 설명서에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고 이래. 설명서는 읽어보고 약을 안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지, 그거는. 설명서 그런 거안 읽어도 되니까 약을 일단 먹어야 돼. 그래야 효과가 나죠. 이게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지 이치를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을 거역하여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자성이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무슨 뭐 논쟁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세속일들은 우리가 논쟁이나 서로 뭐 논의나 이런 거를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 일들은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좀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분별이 사라지고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원래 갖추어져 있는 법이 있는 그대로 탁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논쟁이나 무슨 토론이나 이런 식의 분별을 해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길이 되는 거라. 이걸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부는 무슨 토론, 논쟁, 뭐 문답, 문답이야 뭐 이제 이렇게 선지식하고 뭐 배우는 사람이 문답을 통해서 선지식이 배우는 사람의 그 망상을 두드리 깨는 뭐 그런 가르침을 펼칠 수는 있으니까 막 그런 거는 뭐. 필요하지만은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말다툼이나 토론, 그걸 통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툴 뭐 말로서 다툴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말로서 이게 옳리 저게 옳리 이렇게 다툰다면은 오히려 도의 뜻을 잃는다. 왜? 도는 분별할 수 없는 건데, 말다툼은 뭘 자꾸 분별하는 거니까, 전혀 이 방향이 안 맞다. 이 법문을 거역하고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법문은 이 분별할 수 없는 건데, 반대로 법문을 등지고 말다툼에 집착을 한다면, 그건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법문을 거역하고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자성이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성은 불의중도입니다. 이 불의중도가 오히려 입법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이 분리 중도의 자성이 분별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분별이죠. 분별이고 이법입니다. 분별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니까 전부 다 망상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가 통해서 이게 명백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거나 말다툼을 통해서 이 법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 이제 뭐 티벳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경전의 의미를 두고서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경전 공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선에서는 뭐그 경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곧장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곧장 바로 통해서 그냥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인데 그뭐 토론 같은 걸할건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만이고 뭐 깨달음은 또뭐 막혀 있는 거 그런 거지 뭐 토론할 건 없죠. 하여튼 이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 명백합니다. 본래부터 항상 원래 이게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고 원래 요일 하나뿐인 거예요. 원래 요일 하나뿐인데 우리가 여기에 한번 이게 한번 딱 들어맞는 그런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하나뿐인데 원래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일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또 뭐가 있는가 하고 뭘 찾아가지고 자꾸 헤맨다고. 찾을 게 없어요, 원래. 찾을 게 없습니다.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찾을 게 없단 말이죠. 찾을 게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게 원래 있는 거예요. 따로 찾을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미 깨달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딱 있는 거거든 이게 항상.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걸림없이 확 통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거 하나 지금 바로 이거 지금 있는 게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일 하나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